지원. 조롱이 이화, 이화. 화자가 무슨 화자야? 그냥 이화야? 아, 한자를 만들었다고? 어떤 뜻인데? 예쁠 화자. 아, 스스로 만들었나? 아, 예뻐, 예뻐. 박인영? 아, 네가 이름이 박인영이구나. 그 다음에 청빈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처음 만나 오늘날? 같이 이놈의 머리는 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원이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 가봅시다. 7페이지 갑니다. 봐봐요. 7페이지는 거기 일단은 주어에 대한 부분을 좀 잡는데 주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주어라고 하는 것이 동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죠? 주어 말고 기본적으로 뒤쪽에 따라 나오는 게 목적어나 보어가 따라 나오죠. 근데 결국은 주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어니까 품사는 뭐다? 명사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서 나와있던 그 중요한 규칙 하나가 뭐였어? 영어는 어디에 따라 품사가 정된다? 위치에 따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부탁하는데 제발 그거를 놓치지 말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라는 얘기야. 됐어? 그럼 교재를 한번 봐봐. 심플 테스트를 보게 되면 a lot of museums 다음에 house 동사 나와 있잖아. house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뜻은 뭐야? 집. 집이면 품사가 뭐지? 명사지. 명사라면 그 문장에 들어가면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누구 자리야? 그렇지. 동사. 동사라고 했으면 첫 번째 자리에 따라서 동사라고 결정이 됐으면 집이라고 해석하면 잘못된 거라고. 뭔지 알겠지?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품사가 결정이 되면서 의미가 바뀐다고. 그게 문제라고. 개념 이해했어? 그러면 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말을 만들어봐. 하우스가 뜻을 알고 있어요 혹시? 동사로서? 모르는구나. 뭐 아는 척하지 마. 이러지 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우스라는 개념은 집이라는 뜻 말고 동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만들어 봐봐. A lot of museums. 많은 museums가 뭐라고? 맞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우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리를 딱 보니까 누구 자리야 지금? 동사 자리야. 그러면 사전을 뒤질 때도 하우스를 찾아가지고 품사 안 따지고 앞에서부터 읽어나가면 이 뜻은 정말 안 나온다고, 동사의 뜻은. 명사 뜻을 백날 읽어도 여기에 적용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기한 거라고. 뭐야, 이거 잘못 쓴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우스를 딱 찾으면 명사가 쭉 나오다가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나와, 이렇게. 그럼 여기 뜻을 보면 거기에 들어갈 말이 우리나라 말로 아주 세련되게 정리가 돼 있다고. 대충 이 문장 보니까 박물관이 많은 유적들을 하우스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뭐 갖추고 이렇게 정도 하는 건데 멋있게 말하면 소장하다. 소장하다. 이해가 돼. 그게 왜 그 뜻이 나오는지. 됐죠? 그래서 영어는 문장을 통해서 보라는 얘기야. 항상. 됐죠? 두 번째. 이번에 나와 있는 change도 품사가 뭐겠습니까? 동사입니다. 동사가 되는 근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주어가 있다. 두 번째는 always가 부사라는 거야.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뭐야? 동사지. 명사는 아니라고. change가 변화라는 명사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됐죠? 넘어가. 자, 그래서 8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에는 보세요. 동그라미 쳐봐. 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그라미 쳐봐.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명사, 명사구, 명사절인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아홉 가지 기본적으로 중요한 말들이 있었지. 문장 주요 성분 네 가지. 뭐 있었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가적인 성분, 부사. 불필요한 거. 그 다음에 품사 네 가지 중요한 거 뭐 있었지?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네 가지. 기억나요? 그 네 가지에서
명사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건 지금 이거지만 이게 얼굴이 바뀌는 가장 기본적인 예라고. 아까 우리가 명사라는 건 문장에서 무슨 짓을 했던 거야? 가능성 있는 짓이 뭐야? 주어, 목적어, 보어. 그게 나와야 돼. 이제 그게 익숙해져야 이제 문제를 풀 때 뭔가 잡히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다시 명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그 단어 하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얼굴을 바꿔서 구가 되든 절이 되든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는 절대 안 바뀌고 똑같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한번 보자 말이야. teacher 하게 되면 이거는 뭐야? 단어지. 이게 저짓을 할 수 있다면 명사 구 the handsome teacher. handsome teacher가 누군지 혹시 아냐? 단어 몇 개? 세 개. 그러면 구야 절이야? 구 됐네. 그럼 구와 절의 차이는 뭐야? 구는 단어만 모여 있는 거고 절은 그렇지 모여서 주어 동사가 보여야 돼. 주어 동사가. 그럼 이만큼은 하나의 구 절 구. 그런데 여기 앞에 is가 띡 나와 있으면 이만큼은 무슨 구? 그렇지 명사 구. 주어니까 명사, 목적어면 명사 이런 식으로. 됐어요? 약간씩 얼굴만 달라지는 거고 개수가 많아지는 거라고. 그지? 그럼 그 다음에 명사 절 같은 경우는 이거지. The teacher loves you. 그 선생이 당신을 사랑한다. 단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구야 절이야. 절 뭐가 있어? 주어, 동사 관계가 보이잖아. 단어들끼리. 됐어? 그럼 이게 하나의 절이니까 요게 이렇게 썼어. 자, 이름 붙여봐. 무슨 절? 대절, 빙고. 아, 정말 잘한다. 대절. 야, 이거를 대절이라고 그러는 거 처음 드문데. 또. 품사상 무슨 절? 응? 명사절. 봐봐. 내가 니들한테 그만큼 얘기했는데 품사 또 얘기하잖아. 또 얘기하잖아. 아니라니까. 모른다니까. 아야. 모른다고. 모른다. 이거를 명사라고 단정하고 가면 여러분들만 손해라고. 선생님, 대절 명사절 아니에요? 될 수는 있어. 근데 무조건은 아니란 말이야. 모르겠다고. 응? 다시. 무슨 절? 뭘 얘기하려고, 뭘. 무슨 절? 몰라요. 지금 방금 영어로 얘기하려고 했냐? I don't know 이러려고 했냐? 깜짝 놀라. 영어 공부 많이 하더니 얘가 약간 실성을 한 거 아닌지. 헐, 자식. 자, 여기에다가, The teacher loves you is true. 이렇게 썼어. 무슨 절? 그렇지. 근거 얘기해. 주어니까. 그럼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야? 좀 짧아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복잡해 보인다라는 것밖에 없다고. 다만 뭐가 바뀌었어? 얼굴만 바뀌었다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명사라고 하는 거나 얘를 명사라고 하는 거나 얘를 명사라고 하는 거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작업들이야. 그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품사 네 가지만 잘 잡으면 돼. 네 가지 중에서 동사 빼고 단어, 구, 절 이렇게 얼굴 확 바꾸는 거는 명사, 형용사, 부호사 이거밖에 없어. 됐어요? 하나 더 볼까 그러면? You are so smart. 네 정말 똑똑하구나. That the teacher loves you. 여기도 지금 대절 있지? 얘랑 철자 하나 남았기 똑같잖아. 뭔 절이야? 부사절. 부사절. 근거. 주어. 동사. 보어. 이 뒤에 거는 주절에서 없어도 괜찮은 절이야? 다른 말로 해볼까? 필수 성분이야. 불필요한 성분이야.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게 이미 그 불필요 성분으로 크게 잡고 있어야 부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건 무슨 절이야? 부사절. 그러니까 아까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런 것들은 깨져버리는 거라고. 안 잡는 거라고. 이거는 혹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훨씬 더 길어지게 되면 안 잡힌다고. 왜? 대신
마음속에 명사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안 비켜준다니까. 괜히 이해돼? 원래 그래. 마음속에 뭔가가 딱 자리 잡고 있잖아. 너희들 오늘부터 선생님밖에 생각 안 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그치? 그럼 다른 선생님들은 안중에 남들어. 뭐 볼펜 던지겠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부탁하는데 영어는 제발 품사한테 미리 마음 주지 말라고. 됐어요? 마음 줘도 상처받는데 많이 받거든? 마음 주지 말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단어나 구나 절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예문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밑에 2번 보세요. 주어 자리에 온 명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잘 봐봐. 재밌는 얘기인데, 관사가 있으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옵니다. 소유격이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 명사가 나와. 그치? 끝에 전미어가 shun, want, 뭐, once, 뭐, t, twice, t 이런 것들이면 다 품사가 뭐라고? 명사라고. 맨 끝에 보니까 또 뭐냐면 대문자로 시작하는 고유명사들은 뭐야 일반적으로? 명사인데 이거를 얘기해주는 건 이거야. 봐봐요. 아까 영어는 큰 그 흐름 하나가 뭐라 그랬어? 위치 언어라고. 그러면 결국은 위치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품사는 사실상 품사를 결정할 수가 없다가 맞는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쓰는 것들은 있을 거라고. 그게 뭐냐면 거기 션이라든가 먼트라든가 스트라든가 이즘 같은 것들이라고. 걔들은 끝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붙으면 대부분 다 명사라는 거지.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 거기 붙어있는 전미어들이 붙어있다고 다 명사다. 맞아? 그건 아니라고. 그 전미어들 중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것들 분명히 있다고. 이유는? 위치 언어의 속성 때문에. 근데 주로 뭐란 얘기야? 그렇지, 명사라는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고유명사도 마찬가지야. 고유명사. 고유명사 같은 경우도 봐봐. 데이, 구글, 에브리띵. 이렇게 쓰면 구글이라는 말 모르지 않죠? 이거 일반 명사예요, 고유명사. 명사 중에도 회사 이름이면 고유명사야. 그지? 근데 누구 자리야, 지금? 고유명사라고 해서 동사가 안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고. 동의어 뭐야? 서치지. 약간 뉘앙스만 틀려. Search something with Google이야. 그치? 그 정도란 말이야. 그럼 거기 나와있는 고유명사 대문자로 시작하는 고유명사는 무조건 다 명사다. 그 무조건이라는 규칙은 안 붙는 거라고. 왜? 그 밑에 위치 언어라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바뀔 개연성은 있다고. 항상.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잡아두시고 9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다음 문장의 주어를 찾아 위치를 쳐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 누가 주어입니까? My little boy. 명사 구야. 절이야. 명사 구. 2번에 누가 주어입니까? Some books. 3번에 누가 주어입니까? It이죠. It 밑줄 치고요. 밑에다가 이름 좀 적어놔. 예습이야. 비인칭 가 주어. 됐어요? 자, 계속 써. 비인칭 가주어를 보통 쓰는 경우는 문맥의 뜻이 어떤 뜻이야, 보통? 시간. 적어봐. 시간. 날씨. 온도. 명암. 거리. 상황. 나도 뭘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알아서 적도록 해. 시간, 날씨, 거리, 명암, 상황. 됐어요?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통칭하는 주어가 it이야.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봐. 이때 it이 뭘 말하는지. It's cold outside. 이슨 뭐야? 날씨나 온도. 그지? 그 다음에 it's dark. 명암. It's 10 o'clock. 시간. 그죠? I can make it. I can make it. I can make it. 그렇지. 내가 처한 상황. 나는 이거 해낼 수 있어란 말이야, 그게. 됐어요? 그런 뜻으로 쓰는 것들이 이시라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 블랭크 다음에, complex organic crystals originating in living cells. 앞에다가 뭘 써야 될 것 같거든? 일단은, 블랭크 앞에 뭐가 일단 나와야 돼, 일단. 그렇지. 명사. 이유는 주어,
자리니까 명사 그 메커니즘 생각하고 그럼 명사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버리자. 몇 번? B번 또 C번 또 D번 다 버리면 몇 번 답? 1번 됐나요? 2번 5번 갑니다. Period of the sun's rotation on its axis depends on the solar latitude. 동사 잡어. 누구야? Depends on. Depends죠. 잡았어요? 그러면 그 앞에 solar, its axis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거 소유격 its가 있으니까 명사잖아. 명사니까 그놈이 주어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근거는? on. 그쵸. 봐봐, 봐봐. 나 좀 봐봐. 아까 명사가 다섯 가지 기능 뭐 있었어요? 조용하구나. 그새 잊어먹었어, 그죠? 생각보다 빨리 나와야 돼, 이게. 이거 하죠? 나도 귀찮아 죽겠어. 이거 해, 하여튼. 이거 하는데, 이 중에서, 여기는 이게 뭐였죠? 전치사의 목적어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명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으로만 쓰입니까? 아까 문장의 필수 성분이 뭐였었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네 가지야. 명사는 무조건 그걸로만 쓰이나? 봐봐. 그 필수 성분 어디 있어요? 요 세 가지야. 그지? 그럼 이 세 가지가 필수 성분이면 얘들은 뭐란 얘기야? 불필요한 성분이란 얘기지. 지금 얘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야.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이거는 부사야. 약간 충격적이지 않아? 얘가 지금 커밍아웃 하고 있다고. 생긴 거. 혹시 생긴 거 명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라고 얘가? 부사라고. 그러니까 부사의 개념이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아까 우리가 부사는 두 가지 맥락으로 잡자며. 한 가지는 뭘 꾸며주는 거? 뭘 꾸며주는 거? 동사? 형사. 나만 왜 이렇게 안달하냐고. 얘기 좀 같이 좀 하자고. 동사, 형사 같은 부사를 꾸미는 게 부사지. 또 하나가 부사가 뭐였었어? 필수 요소가 아닌 거. 그지? 이번 시간에 한 열 번 한 것 같아. 저 리와인드 시켜보면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 저기 카메라맨들도 다 알았을 것 같아. 다 외웠죠? 다 외웠대. 책도 없이 들어도 다 외웠대. 인간들아. 그래서 필수 성분 빼고 나머지 게 뭐라고? 부사란 말이야. 그러면 부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도 명사의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상 뭐라고요?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구조니까 뭐라고 할 수 있다? 부사라고 할 수 있다고. 됐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빼고 이 두 가지는 부사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 뭐냐? 전치사 in이 있으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고 이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고 이만큼이 한 덩어리로 전치사 명사인데 단어가 몇 개야? 두 개니까 부야 절이야? 구니까 이거를 크게 전치사 명사 구라고 부르는데 귀찮으니까 줄여. 이렇게 부른다고 전명구라고. 그럼 전명구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동의어가 뭐라고? 부사라고. 전명구가 부사라는 말 뜻 안에는 되게 중요한 게 들어가 있다고. 무슨 짓을 못한다는 얘기야? 이 짓을 못한다고. 됐어?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on, its axis 앞에 on이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its axis는 뭐가 안 돼? 주어가 안 된다는 거니까 일단 버리란 말이야. 걔를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럼 그 앞에 나와 있는 명사 sun's rotation 그게 주어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역시 앞에 전치사 때문에 안 되니까 결국은 depends on의 주어는 누구밖에 안 된다고 지금은? period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놈을 주어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금은. 됐어요? 그럼 안 되는 거 버려봐. 몇 번? A번에 that, 또 B번에 is, 3번에 even though. 전부 접속사란 말이지. 몇 번? 4번. 이해하셨어요? 그 전명구는 부사구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3번. 이제 문장을 실질적으로 구조 파악을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문장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구조 파악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거기 노트 쪽에다 적으세요. 문장에서 구조 파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문장의 중심은 누구라 그랬어요? 빙고, 동사. 그럼 동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는 누구를 잡아야 돼, 항상? 그렇지, 동사를 잡는 거야. 첫 번째는 누구 잡아라? 동사를 확보하라.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동사를 잡으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는 문장의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잡으란 얘기는 동사와 관련된 누구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도 다 잡으란 얘기라고. 동사만 밑줄 쳐놓고 표시해놓고 아싸 가오리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동사를 확보하라는 얘기는 누구까지 잡아라? 주어, 목적어, 보어까지 다 확인해야지 그게 문장 구조의 1차적인 단계라고. 됐어요? 두 번째, 문장의 기본적 구조를 확인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보는 편인 문장들은 대부분 다 문장의 주어 동사 하나짜리가 아니라 보통 두 개 이상이야. 대부분이. 그러면 동사가 두 개 이상일 때가 있다고 분명히.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품사가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접속사. 그래서 동사가 두 개 이상 있으면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고 연결하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번 달에 나가는 거라고. 그지? 그러면 이걸 뒤집자 말이야. 접속사가 필요하다라는 말 뜻은 다시 한번 뒤집으면 만약에 접속사가 있다라면 이거는 똑같은 맥락으로 뭐가 두 개 필요하다? 그래, 동사가 두 개가 필요한 구조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도 봐야 돼. 문제는 다 나온단 말이야. 됐어요? 두 번째 구조가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한 세 번째 팁이 나온다고.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세 번째 나오는 구조가 뭐냐면 그래도 정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 정답이 두 개 이상 경합할 때가 있다고. 맞지? 실제로 시험장 가게 되면 정답이 두 개 이상 경합하는 경우가 무지 많아. 정답이 두 개 이상 경합하면 무슨 짓을 해야 돼? 답을 찾으려면. 남아있는 정답끼리를 비교해보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다른지 확인하는 거야. 차이점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을 써먹는 시기라고. 이 앞에까지는 아니야. 앞에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만 필요하다고. 무슨 얘기냐면 딱 보니까 he 그 사람은 삐리리 rich야. 1번 is, 2번 was, 3번의 of, 4번의 which야.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해. 얘는 버릴 수 있어. 누구든지. 그럼 두 개가 딱 남는다. 얘도 동사, 얘도 동사. 그치? 답이 지금 두 개가 경합을 하잖아. 똑같은 게 필요한 게 경합을 할 때에는 뭐 하라고? 뭐가 다른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뭐가 틀려? 그렇지. 그럼 이건 무슨 문제야? 시제 문제야. 그럼 시제가 나와 있으면 이 차이점 확인하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문법 챕터가 20개를 쫙 배울 거란 말이야. 그럼 시제를 배웠으면 아 이거 시제 문제네? 그러면 시제에서 관련된 팩트들이 쫙 떠오르셔야 된다고. 그 단계가 0.05초 이런 사이에 딱 나와야 된단 말이야. 시제 쫙 가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집어내야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배웠는데 문제 풀 때 안 풀리는 건 대부분 이걸 연습을 안 하는 거라고. 됐어? 만약에 이렇게 냈으면 무슨 문제야? 수일치지. 만약에 오케이, were, is 이건 무슨 문제야? 어? 시제 같은데 이건 함정이야. 실상은 무슨 문제야?
그렇지. 일치 문제라고. 이거는 시제가 맞다고 하더라도 뭐가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문제의 처음이자 끝이야. 그러니까 이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됐지?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심플 테스트 1, 2, 3번 있죠? 가봅니다. 1번. 1번 첫 번째 문장에서 불필요한 어구는 괄호를 치고요. 주어 동사만 찾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the oil that came from the ground suddenly became useful. 동사 줄쳐라. 누가 동사냐? 오케이. became. 또 있어? came도 있잖아. 왜 came은 버리냐고. 걔도 잡아야지. 그죠? 동사 두 개 뭐 필요? 접속사 어딨어? that. 그러면 that부터 괄호 쳐야지. 어디까지가 that절이야? ground까지. 무슨 절?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that. 앞에 있는 오일 꾸며주는 수식 표시해봐. 무슨 절? 형용사절. 됐어요? 그러면 문장 전체의 주어는 누구야? 오일. 동사는? became useful. 됐어요? 2번 갑니다. within 50 years 전명구 뺄 거야. of Columbus arrival 전명구 뺄 거야. there 부사 뺄 거다. corn grow 주어 동사 끝났지? in every corner 뭐야? 전명구 of the world 뭐야? 전명구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 전부 다 뭐야? 부사적 정보. 됐어요? 그 다음 동사 누군지 줄쳐봐. 누구야? are minimized 주어 누구야? 줄쳐봐. caring attitude and behaviors. 근데 지금 정말 잘했거든요. are minimized를 동사로 잡았죠. 밑줄 다 쳐두시고 밑에다가 화살표로 좀 빼세요. 빼신 다음에 무슨 말을 쓰냐 하면 동사를 잡을 땐 동사구 전체를 다 잡는다. 그러니까 아 하나만 잡고 동사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구는 전체를 다 잡는 게 동사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넘어간다. 그다음 자 11페이지에 프랙티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갑니다. 1번 Like all other living things. 맨 앞에 like 동그라미 쳐봐. 뜻이 뭐죠? 뭐뭐와 같은. 품사 뭐야? 품사 뭐야? 전치사. Like가 이렇게 쓰게 되면 동사 되죠? 명사는 돼야 안 돼요? 명사로 쓰이는 경우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명사로 쓰는 liking이라고 많이 써요. 그 다음에 like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쓰는 거 말고 전치사로 쓰는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뜻이 뭐예요? 뭐뭐처럼 뭐뭐 같이란 뜻이 있다고. 그럼 like가 지금 전치사니까 all other living things는 무슨 구야? 전명구.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뭐 나와야 돼? 주어. 다이가 뭐니까? 동사. 됐나요? 주어니까 품사 뭐요? 명사 갑니다. 안 되는 거 버려. 몇 번? B번 또? A번 왜 버렸어요? 현재? 현재?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고 왜 그래? 3인칭 단수 현재 말하고 싶었지? 내가 이 대신 얘기해줄게요. 그거야, 그거. 그래. 내 니마 말어. 맞아요. sell이라고 하는 게 단수기 때문에 die제 뭐가 없어요. s가 안 붙었으니까 틀린 거란 말이야. 그쵸? 오케이? 몇 번 답해요, 그래서? c번. 넘어갑니다. 그 다음, 2번에. Whereas many people visit the internet site where products are sold, a great number of them still to actually make a purchase online. 됐어요. 빨리 동사를 빨리 잡는 거야. 누가 동사야? 첫 번째? Visit. 좋아. 주어 누구죠? 앞에?
people. 동사 또 있어? 아, sold. 주어. Prada.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네. 누구? Where. Where부터 sold까지 바로 쳐야 되겠네. 뒤쪽에 또 있어요. 주어. Great number of them. 그 다음 뭐요? 누구 자리? 동사 자리.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접속사. 그죠? 동사 잡습니다. 몇 번? C번. 끝. 3번에요. blank 다음에 were first viewed through a telescope by Galileo. 됐습니다. were 나와있죠? 앞에 누구 자리? 주어. 품사 뭐요? 명사. 단수 복수. 그래.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지금은. 그러면 복수 명사 나와있는 거 아닌 거 버리시고 다음 몇 번? 어? 몇 번? 얘기해봐. 몇 번? 비라를 써. 어, B번. 나 디라는 줄 알았네. B번이요. B번. 됐습니까? 질문. C가 왜 안 되나요? 수가 안 맞아. 주어가 누가 돼 그러면? GP로만 되죠? 단수니까 뒤에는 뭐랑 안 맞아요? Wer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끝에 surrounded 있죠? 줄 쳐보세요. 봐봐. 동사 끝에 ed가 붙어 있는 거는 반드시 한 번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봐. 동사 끝에 ed라고 했으면 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가 될 수 있어? 과거. 이게 돼. 또 한 가지는 뭐가 될 수 있지? 그렇죠. 과거. 그러면 동사와 분사라는 말로 했으면 동사와 분사라고 했으면 동사와 분사는 문법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왜? 동사는 뭐가 돼?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분사는 품사가 뭐야? 오케이. 형용사. 얘는 동사야. 정동사인데 얘는 형용사라고. 그럼 얘는 백날 나와도 뭐가 안 돼요? 문장은 못 만드는 거야. 근데 젠장할 생긴 게 똑같았다고. 이디가. 됐어? 그러면 생긴 모양 똑같은 것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오, 그 모양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아니란 얘기야. 얘를 구분하는 방법 따로 있어야 된다고. 맞지? 그러면 과거 동사냐 과거 분사냐 뭘로 구분해? 능동이면 동사야. 수동이면 분사.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또 나와야 돼. 그럼 능동과 수동인지 어떻게 알아? 그 문제가 걸려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사이에는 이 문제가 걸려있는 거야. 그럼 능동과 수동에 대한 구별은 첫 번째. 능동은 주어가 행한다라고 해석이 돼? 당한다라고 해석이 돼? 그렇지. 행한다라고 해석을 구분할 수 있어. 그지? 그러면 두 번째 수동은 해석상 주어가 뭐로 해석이 돼? 당한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됐어? 두 번째 능동은 하나 더 있어. 타동사 이렇게 쓰지 말까? 여기 위에다 쓸게요. 2번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다. 그런 거야? 능동이야. 수동태는 타동사 뒤에 뭐가? 그렇지. 목적어가 없다면 뭐라고? 수동이라고. 두 가지 다 잡아야 돼. 주어를 잡던가 목적어를 잡던가 제일 좋은 방법은 둘 다 잡는 거. 됐어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문장 다시 봐봐. Surrounded 앞에 주어가 누구지? C번에 Jupiter. Jupiter라고 하는 것은 지가 뭔가를 도냐 아니면 어떤 놈들이 Jupiter를 도냐. 둘 다 되지. Jupiter가 태양 주위를 돌 수도 있고
주피터 있는 위성이 주피터로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둘 다 되는 거니까 일단은 해석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뒤에 뭐가 나와 있어? 목적이 있어 없어? 없고 행위자 바에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로 판단한다고? 수동. 수동이면 동사야 분사야? 분사. 분사면 품사가 뭐야? 형용사. 형용사는 뭐가 안 돼? 동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 꾸며만 준다고. 복잡하지만 그게 쫙 나와야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3번의 답이 B번. 넘어갑니다. 4번. blank 그 다음에 is essential for the plant life of the mountain area. 됐습니다. is essential 보는 순간 앞에 누가 필요? 주어, 품사 뭐야? 명사 갑니다. 안 되는 거 버려. 몇 번? A번 또. C번 또. D번 몇 번 답이야? B. 5번 갑니다. dates from the end of the 18th century. dates가 품사가 뭐냐? 동사.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누구? 주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뭐야? 명사. 안 되는 거 버려. 몇 번? B번에 that. C번에 while. D번에 that. 몇 번? A번. 됐어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